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네. 항상 경제가 일어나고 아, 돈이 따라다녀. 그들이 떠나면은 경제가 쇠퇴해요. 중상주의 꽃이자 자본주의 씨앗이 네덜란드에서 완성이 돼요. 지금 자본주의 씨앗은 뭐가 탄생했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네. 중앙은행, 모탱인, 암스테르담 은행 거기서 탄생을 해요. 이게 청으로부터 이게 탄생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아...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신과 함께 아,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께 그래도 가장 좋은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 대전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 관련된 또 여러 의견들 가지신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조만간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또? 여러분께 아,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으로 또 계셔서 예, 또 있어 제3의 의견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찬성 네. 반대 말고 제3의 의견.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될 때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참 재미도 별로 없고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짜증 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투자도 좋고 뭐 주식도 좋지만 이게 이럴 때 막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 돈의 본질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돈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의 본질. 아, 아마 신과 함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신과 함께 정도 되는 네. 격이 있는 코너에서 한번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네. 예. 자, 세종대학교 홍익희 교수님. 아, 전 교수님이시죠?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익희 교수님, 아, 책도 참 많이 쓰시고, 책 좀 읽어보셨죠? 우리 예. 이진우 기자님. 이분의 책은 두껍다는 거 하나만. 기억이 납니까? 아니, 아니요. 그것만 하나만 극복하면. 아. 아, 정말 뭐, 빠져듭니다. 빠져듭니다. 아, 좀 두껍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두꺼운데. 근데 읽다 보면. 네. 두꺼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책들 혹시 우리 교수님 쓰셨었죠? 네, 저는 이제 유대인 경제사, 유대인 이야기,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는 달러 이야기, 환율 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화폐혁명 등.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지금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쓰고 있는 돈, 뭐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게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걸 결정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거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예. 재밌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그 시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언제로 좀 거슬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하고 근대가 바뀌는 1492년을 근대 중상주의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1492년이요? 네.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서양 세계사에서 네. 그게 중세와 근세의 분기점이에요. 네, 네, 네. 분기점으로 네. 바라보려면 그만한 사건이 이제 일어난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에 큰 사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1492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신대륙 발견이 1492년에 일어나고 예. 그리고 그 해에 연초에 스페인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근데 이게 그 기독교 세력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럽 대륙이 네. 이슬람에 갇혀가지고 한 800년 동안 이슬람보다는 훨씬 열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으로나 서로나 이슬람이 꽉 진영했을 뿐만 아니라 네? 지중해에도 그들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바이킹들이 있어서 그냥 갇혀 살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슬람이 그 프랑크 왕국이나 유럽 세력보다는 훨씬 한 수 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1492년, 즉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퇴출한 해가
역사를 쓴 기독교 세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 왕국이 이슬람을 다 내쫓고 네. 기독교 왕국을 표방하면서 네. 동시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네. 유대교들을 아람브라 칙령에 의해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했다기보다는 네. 이제는 카톨릭 왕국에서는 카톨릭의 국교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내에 짐을 싸가지고 나라를 떠나라 했던 건데 그 당시 스페인 왕국의 전체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네. 유대인들이 한 50만 명 정도 살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똘레도나 주요한 도시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상권과 그 대부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5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37만 명. 네.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37만 명이 일시에 그 추방돼요. 스페인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네. 항상 경제가 일어나고 아, 돈이 따라다녀. 그들이 떠나면은 경제가 쇠퇴해요. 이거는 이슬람 때도 그랬고 스페인 왕국도 이들을 내쫓으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하향세로 들어가고 이들이 옮겨간 저쪽 북쪽의 저지대 즉 그 당시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쪽은 그때서부터 경제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반도 스페인에서 그 이슬람 세력 몰아내고 예. 그다음에 유대인 쫓아내고 그 총 사건이 이제 두 개? 1492년 그 콜럼버스 아 신대륙 발견. 네, 신대륙 발견. 아, 그러면 예. 총 세 개의 사건이 예, 아, 큰 사건이긴 하네요.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대체로 이제 신대륙 발견을 주로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 그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 몰아내고 유대인 쫓아낸 게 이게 굉장히 큰 우리 금융사에선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죠. 예. 그때 이제 그라나다에서 이슬람을 쫓아내고 그 왕과 여왕이 공동왕위가 근데 카스티야는 이사벨 여왕이고 저 아라곤에는 이제 페르난도 왕이었었는데 이제 두 양반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각 지역의 그 왕으로서 이제 공동왕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때 그라나다에서 그 아람브라 왕궁에서 이 칙령에 서명해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아람브라 칙령이라고도 하는데 아. 그게 3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7월 30일까지 나라를 떠나라. 넉달 안에 넉달렸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을 팔고 떠나야 되잖아요. 네. 넉달 안에 집이 팔려야 갖고 있는 집이나 토지나 이걸 다 팔아서 네. 재산은 갖고 나가도 좋다. 단 금이나 은이나 화폐는 안 된다. 뭘 갖고 나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가다 걸리면은 사형이다. 즉 한번 못 가져 나가게 하는 거죠. 금, 은 빼고 그, 뭘 금은 말고 화폐도 있었어요? 예, 화폐도 있었어요. 금과 화폐.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금괴나 은괴가 있고 이거를 주조한 그만한 이제 음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집 팔고 뭐 포도원 팔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보석을 하는 금씩 갖고 나가요. 근데 그 당시는 보석이 그렇게 큰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어요. 아, 뭐 다이아, 아. 뭐 루비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검 같은데 보석을 박는 데거나 아. 옷에다 이렇게 치장하는 거지 지금처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는데 그나마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못 갖고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거를 하는 금씩 가지고 와서 이게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벨기에나 네덜란드가 보석 수출의 강국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때 유대인들이 갖고 나간 보석이 기반이 아, 돼서.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으로 올라가요. 플랑드르? 그 당시 플랑드르 지방이 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야.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이면 어디쯤이에요, 플랑드르가? 지금의 벨기에예요. 아 벨기에. 그쪽에. 예. 그는 몰랐죠.
모르죠. 모르면 질문 해야지. 아, 플랑드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 이거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 또 알려주시겠죠. 뭐. 플랑드르가 네. 그 당시에 가장 잘 살게 된 것도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예. 이야기가 끝이 없어. 사실은 네. 바이킹들이 네. 우리가 알기에는 해적질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바이킹들이 상업이나 교육에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바이킹이요? 네. 예전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그들들이 이쪽에서 대구를 잡고 대구에 절임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구해서 썼는데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프랑스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네. 지금 저 겔랑드 지역이나 이런 데 와서 이제 염전을 하면서 소금을 아 겔랑드 소금 네 그건 이제 바이킹들이 이제 염전을 만든 거거든. 바이킹이 왜 염전으로 소금을 만들어요? 소금은 바이킹은 뺏어야지. 그게 왜 중요하냐 뭐 배를 타고 나가서 해적질을 하거나 교육을 할 적에는 네. 배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이 네. 그 당시 그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임청어 같은 게 으뜸 식량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그 당시는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지역에 내려와서 점령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는 큰 세력이 돼서 툭하면 파리나 이런 데 쳐들어가서 침략을 일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는 프랑스 왕이 거기다 아주 노르만 공국을 내주고 당신을 공작에 봉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니네들끼리 살고 더 이상 네. 침략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 네. 노르만족이 나중에는 네. 영국에 쳐들어가서 영국의 그 왕권을 이 사람들이 탈취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정권을 잡은 자면은 자기들이 프랑스에 있을 때 보니까 네. 가장 장사를 잘하고 돈이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바이킹들이 유대인을 불러들여요. 영국으로.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경제권을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나중에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네. 1290년도에 영국에서 유대인을 최초로 추방을 해. 이때서부터 유대인의 추방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아~ 그런데 1290년에 도보 해협에서 가장 건너와서 가까운 데가 바로 플랑드르 지역이야. 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플랑드르 지역으로 쫓겨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영국의 양털을 가져다가 모직 산업을 키워요. 아. 예전에는 모직이 유럽인들이 가장 입고 싶은 옷 중에 하나야. 특히 빨간색 모직이. 아, 제일 모직할 때 그 모직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양털로 만든 그 모직. 근데 양털로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푹실푹실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겠죠. 푹실합니까? 그러니까 양복지 같은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도 그래도 고급 이제 모직 옷이 되는 거죠. 예. 모직 옷. 그래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있는 플랑드르 지방으로 다 올라가요. 아, 원래 프랑드르 지방에 유태인이 영국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기반 잡고 있었으니까 그쪽 남쪽에서 쫓겨난 유대인도 가장 종교적인 자유가 있던 곳이야. 아, 그러니까 프랑드르 지방이 종교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곳, 동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역사는 얄궂게도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을 적에 공경이 닥쳐. 즉 당시에 있던 항구 그 항구가 홍수로 매몰되면서 네? 이 항구의 기능을 잊어버립니다. 아 그게 부르회구나. 부르회. 예. 네. 네, 부르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노바하고 직항로가 개설되고 북유럽 최대의 중개무역 도시였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항구의 기능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엔트워프로 옮겨요. 엔트워프? 네. 두 개가 지금 다 벨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엔트워프로 옮기는데 플란다스에게 아 플란다스에게 그럼 플랑드르 지방이 플란다스에게인가 보다. 그죠? 그렇지, 그렇지. 플란다스가 플랑드르예요. 아 그렇구나. 엔트워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엔트워프로 옮기는데 네. 엔트워프가 유대인들이 가서 이게 급성장을 해서 유럽 5대
도시의 하나로 급격하게 큽니다. 아니, 그런데 네. 앤토프에도 또 무슨 일이 들이닥치냐 하면 네. 이 스페인이 거기를 장악한 후에 그 알바 총독이라고 아주 강경한 사람 알바 총독이요? 보내가지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저 교수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지식을 좀 나눠주시죠.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스페인이 그 당시 팽창 정책을 많이 쓴다고 예, 그리고 가능한 마이크에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재정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예. 예. 재정이 적자가 나면은 우선은 멀리 있는 군대들한테 그 주둔군들한테 전비를 보내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비군이 아니라 대부분 용병을 썼었어요. 네, 필요할 때만. 그런데 용병들한테 월급이 안 가니까 이 용병들이 어떡하겠어. 시민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트워프에서 1576년에 6천 명이 살해당해. 그때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앤트워프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의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은 늪지대고 네. 도시가 막 형성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구 기능도 없었을 때야.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그거를 항구로 만들면서 네. 그 다음서부터는 암스테르담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저 벨기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네덜란드까지 올라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네덜란드는 네. 세계 최강의 중상주의 국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간 이후.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그렇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고 거기서 네.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씨앗들이 탄생하는데 네. 오늘의 사실은 주제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그들이 저지대에 올라갔을 땐 네덜란드의 네.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근데 못 살았어요. 아, 네덜란드 왜, 쪽에? 네, 네. 왜 못 살았냐면 저지대는 사실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거기 땅이 있다라 때도 소금기가 많아서 아,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돼.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업에 의존해서 살던 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더치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더치, 예. 자기가 먹은 자기가 계산한다 그래서 매너가 좋은 걸로 지금은 이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같이 모이면 누가 그 음식을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워낙 가난해서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 됐었어요. 아, 그래서 더치페이예요? 그래서 더치페이가 된 거예요. 아, 놀랍다 정말. 네.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 그 북해 앞바다에서 청어를 잡는데 네덜란드는 청어잡이를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청어를 잘 잡는 거예요. 근데 잘 잡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어부 하나가 이 선상에서 청어를 잡자마자 내장을 도려내고 그 짠 바닷물에 담궈서 공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아, 염장 비슷하게?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소금물은 아니지만 바닷물을 햇볕에 쬐여가지고 짠물을 만든 다음에 아, 이거를 단수 걸쭉한 예, 소금물 단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물의 한 85%를 증기로 날려보내고 짜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생선을 담그면은 네.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배들은 꼭 만선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육지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소금에 절여. 그러면 그 청어는 1년 이상을 유통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인데 네네네. 이렇게 청어가 1년 이상 유통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 기술입니다. 이거를 네덜란드가 갖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과메기로 저장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네. 그 비싼 소금을 교수님 과메기 맞아요. 과메기. 과메기. 아, 이제 들으시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메기. 그게 청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려서 보관했고
그들은 절여서 보관하고. 예. 예. 그 사람들도 말려서 보관한 게 있는데 절여서 보관한 게 더 맛있대. 아, 이 그 청어 이렇게 막 저 통조림 이렇게 해갖고 막 썩혀갖고 하는 게 그게 지금도 이 사람들 먹는 거죠? 그게 네덜란드죠. 아, 이름이 뭐 하여튼 골때린 이름인데. 해링 뭔데? 그냥 통째로 먹고 그래. 전 세계에서 가장 냄새 세기로 유명한. 엔초비는 뭐예요? 엔초비는 멸치 아니에요? 멸치. 예, 멸치. 멸치를 그런 짓 하면 그걸 엔초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 많이 여기저기 많이 빠졌습니다만 여튼 그 청어잡이의 중요한 소금. 예. 이 소금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거죠? 예. 이인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금의 상권을 장악하는 세력이 다른 모든 그 유통을 장악을 해요. 근데 당시 유럽에서 소금 상권을 장악한 게 북부의 한자 동맹이야. 저 북부 독일 지방의 도시 간 그 상인들의 동맹인 한자 동맹이 북부의 암염을 공급해서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네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 북부에 바스크라는 지방이 있어. 그런데 바스크인들이 대구를 잡아서 소금에 절이는데 바스크 사람들은 해안에서 천일염을 만들어서 대구를 절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천일염이 라면보다 첫째 가격이 싸. 그다음에 품질이 더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살던 스페인에서 소금을 수입을 해서 북부 한자 상인들이 공급하던 암염을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소금 상권을 줘요.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소금이 비싼 거지 청어가 비싼 게 아니야. 소금 상권을 주다 보니까는 네. 청어 절임 산업은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거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산업을 하나 이렇게 쫙 장악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화를 시켜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산업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도 자기네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독점화시킵니다. 근데 독점화를 하면서 이들들이 품질 관리를 하고 표준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다 규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치어들을 잡지 못하게 그물코의 크기서부터 균질하게 나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유럽의 절임 청어 산업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서 불티나게 이제 청어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 시장 표준화도 시키고. 네. 그런데 네. 이제는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그들은 고기잡이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어민들한테 고기잡이 배를 공급을 해요. 네. 그 전까지는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배를 안 잡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제 배로 이제 청어를 잡았는데 소규모로 이게 대규모로 커지기 시작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조선소를 만들어서 표준화도 시켜서 아주 싼 값에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어부들한테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고기잡이 배만 만든 게 아니고 이들들이 화물선을 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네. 그 당시 화물선은 저 발티케 쪽하고 이제 거래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관세를 받지 않고 일종의 통행세를 받았어. 그런데 통행세를 받을 적에 상품의 물량이나 이걸 일일이 세서 받는 게 아니라 아, 배 한 대당 얼마 그냥? 갑판의 크기에 비례해서 받았어요. 갑판의 크기? 갑판이 넓으면은 그게 많이 상품을 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갑판의 크기에 비례해서 통행세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꾀를 낸 거야. 그러면 당시에 갑판에는 해적들이 있고 하니까 대포들도 많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었는데 네. 대포를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다 띄워버린 다음에 갑판을 아주 좁게 만들고 상품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아껴요. 갑판 아래가 선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기형적인 배불뚝이 배가 되는 거야. 갑판은 좁고 이 중간이 커서 항아리처럼 네. 이 배를 풀류투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풀류투선이 세계 역사를 바꿔. 어떻게 바꾸냐 뭐 이게 지하가 큰 배. 네. 예. 네덜란드는 아빠
갖다가 바덴만이라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갯벌이에요. 그래서 아. 거기에는 뾰족한 첨조선을 쓰지 못하고 밑바닥에 비교적 평평한 평조선을 써. 사실은 평조선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거북선? 네. 그런데 네. 네덜란드가 주로 평조선을 만들면서 평조선이 첨조선에 비해서 어떤 유리한 게 있냐면 밑바닥이 뾰족한 평조선, 첨조선은 바다를 빠르게 물살을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속도는 이게 훨씬 빨라.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다 유선형인 첨조선이야. 네. 그런데 평조선은 비록 바다에서는 늦게 가지만 얘는 만들기가 훨씬 편해. 첨조선보다. 첨조선은 먼저 용고를 만들어야 돼. 지금 도크에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내듯이 나무로 이 용골이라고 해서 바깥에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만드는 비용도 비싸. 네. 그런데 평조선은 이건 땅 위에서 그대로 밑판서부터 그러니까 용골이 필요 없이 만들기 때문에 크기도 크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단가가 싸.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배를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다 표준화시켜서 빨리 조립시켜서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를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 아, 배도 표준화시켜요? 네, 싸게 만들고. 그러니까 통행세도 적게 내지 배 건조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게 만들지. 여기에 또 하나가 획기적인 게 들어오는데 당시는 사각독, 삼각독 해가지고 범선으로 운행할 때인데 이 삼각도는 역풍으로 갈 수 있는 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사각도시나 삼각도를 관리해야 될 선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초로 복합 도르래를 만들어서 그 마스트와 돛을 가지고 밑에서 복합 도르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선에 비해서 인력이 3분의 1뿐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크기의 상선을 영국 배가 움직이려면 최소한 선원이 30명이 있어야 되면 네. 플루티 선원은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르래 때문에? 예, 복합 도르래 때문에. 그러니까 네. 돛에 매달리는 인력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플루티 선원이 다른 나라의 운송비의 3분의 1이면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인건비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가 유럽 화물을 거의 싹쓸이해요. 아. 그래서 화물선이 네. 다른 유럽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네덜란드의 숫자가 더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화물 운송을 플루트선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화물이 암스테르담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암스테르담이 물류 기지가 됩니다. 지금도 암스테르담은 물류 기지예요. 물류 기지가 되면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중개 무역이에요. 지금도 암스테르담은 중개 무역으로 네. 세계 수출 순위가 한 5위쯤 돼요.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어. 근데 중개 무역으로 큰 게 바로 플립트선이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 네. 암스테르담이 그 중개 무역 기지가 되고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중개 무역 기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역을 지원해 주는 금융과 보험이 발달해.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의 향신료를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상선들이 이제 동양으로 떠나면서 한 14개 정도의 회사가 서로 심하게 경쟁을 벌입니다. 동양 가서 좋은 물건 가져오기.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의회 차원에서 하나로 통폐합을 해. 그게 바로 1602년에 만들어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그냥 합병하자. 네. 기왕 갈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품질이나 서비스로 제값받는 운동을 그대로부터 잘해왔어요. 사실은 백화점을 만든 게 그들이야. 백화점이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 품질을 높이며 정찰제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는 것에 출혈 가격 경쟁을 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14개 그 상선 회사가 네. 하나로 통합이 된 게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 이거 만들 적에 보니까 앞으로 동양무역을 크게 키우려면 한번 갔다 오면 2년이 걸려.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자본이 필요한데 네. 이게 부유한 상인들 몇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일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엔트워프 시절에 주식회사라는 거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이 동인도 회사를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로 만들어요. 그건 여러 그 선주들이나 상인들한테 자본금을 네. 모아가지고 그 대형 회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당시 경쟁 회사였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자본금이 8배가 많아져. 네덜란드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와. 그래서 거의 동양과의 무역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독점화합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왜 좋아요? 아무래도 선단도 많아지고 그 당시에는 잘할 수 있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해외 무역을 할 적에 중상주의 시대에 그게 국부증대 적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거기다 다 몰아줘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까지 붙여주고 해외 나와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병사까지 지원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커질 수뿐이 없는 거죠. 대형화도. 그리고 대형화돼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배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식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 2년씩 걸리고 하고 그 주식을 보통 소유하면 뭐 10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걸 중간에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식거래소를 만들어줘. 아, 그래서 주식거래소가 처음 네. 생긴 게 여기예요?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 탄생하고 네? 주식거래소가 네덜란드에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돈 받아서 떠난 배가 잘 돌아오면 대박이고 그렇죠. 아니면 망하는 건데 예. 이거 지금 얼마에 사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재료를 어떻게 알지? 지금 저 배 잘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도박이네. 결국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주식회사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네덜란드에 보니까 유럽 각국의 모든 상품이 몰리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돈이 다 몰리는 거야. 그 돈의 종류만 해도 천 가지가 넘어. 게다가 위조 주화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화폐 통일을 이뤄냅니다. 힐도화로.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이뤄냈냐면 그 당시는 이제 주화 은화를 만들 적에 금세공사가 있었어요. 금세공사한테 사실은 금괴나 은괴를 갖다 주고 이거를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달라면 보통 수수료를 5% 내지 10% 정도를 금세공사가 받고 그거를 주화로 만들어 줘요. 네. 네. 그런데 암스테르담 은행은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 거야. 금세공사가? 금세공사한테 갖다 주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암스테르담 은행에 갖다 주면은 무료로 금괴나 은괴를 갖다 주면 그거를 동전으로 만들어줘. 네, 금화나 금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왜? 화폐 통일 때문에? 자기들한테 모든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해서. 와 그래요? 일단은 손님 끌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길도화를 쓸 적에는 네. 그거를 금화나 은화로 된 길도화를 쓰지 못하고 당시에 그거를 길도화 수표로 쓰게끔 강제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은 그때 이제 민간인들이 주축으로 만들었는데 네. 암스테르담 은행의 지불 보증을 암스테르담 시의 의회가 보증을 해줘.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의 모태격이 암스테르담 은행이에요. 어.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이 그 천여 가지의 화폐를 길도화로 통일을 해내고 그때서부터 은행 결제가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네. 큰 금액은 이제는 주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은행 수표를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청와로부터 지금 자본주의 씨앗은 뭐가 탄생했죠?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네. 중앙은행 모태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거기서 탄생을 해요. 이게 청와로부터 이게 탄생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아.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표준화시키고 이 주화 역시도 좀 비슷한 거 같네요. 그죠? 독점하고 표준화시키고. 네. 그것도 은행도 민간 상인들이 주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시의회가 그 지불 보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상주의 꽃이자 자본주의 씨앗이 네덜란드에서 완성이 돼요. 그럼 처음부터 네. 은행 만들어서 금은 갖고만 우리가 코인은 그때도 코인이네. 코인은 그 수수료 안 받고 만들어 줄게요 라고 했던 게 그게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뼈 빠지게 밤새도록 동전 만들어서 납품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금과 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상 굳이 코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지폐를 만들어 주던 우리 돈을 갖고 가라고 해도 받을 거다라고 미리 예상한 걸까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히 금괴나 은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금세공사한테 가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저쪽에 예. 가면 그냥 만들어주니까 그건 당연히 돈의 속성상 몰릴 수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몰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큰 거래는 수표로만 쓰게 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상인들이 써보니까 이게 편하거든. 이걸 무거운 은화 같은 거를 가져가지 않아도 이제는 네네. 그 수표가 모든 게 거래가 되니까. 주화 만들어주는 거하고 은행이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를 텐데 즉 지금 조폐공사가 은행이 아니듯 주화를 만들어주는 곳은 그냥 주화 제조창인데 거기가 어떻게 그 은행이 됐어요? 금세공사가 사실은 은행 역할을 했거든요. 그 전에 네. 암스테르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세공사가 금을 가져오면 금의 보관증을 써줬어. 그럼 그 보관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의 수표나 화폐처럼 쓰는 그거를 거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 은행에 가져오면 그거를 금화나 은화로도 무료로 만들어주지만 그거를 수표로 만들어주거든. 그러면 아, 금은 여기다 보관해놓고 네. 그 보관증이 화폐 구실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보관 안 하고도 그냥 보관증 써서 자기가 회식하러 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신용 창조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은행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또 스텝들을 밟았길래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까? 야. 그 다음에는 우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양하고 무역을 하면서. 그 몇 가지 덕을 봅니다. 무슨 덕을 보냐면 네. 당시에는 포르투갈, 영국 많은 열강들이 동양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다 단교를 당하면서 다 쫓겨나. 왜 쫓겨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장사만 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을 데려와서 기독교를 전파를 한 거야. 중국 같은 데서 보니까 그 당시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보면 지방의 토호 세력이나 해상 세력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몰라서 이렇게 굉장히 주시하고 심지어는 해금령까지 그 내렸던 나라인데 보니까 이상한 세력이 막 가는데 이게 서양의 상선들이 와서 선교사를 데려와서 기독교 단체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세력 성장 속도가 커지면서 단결력도 강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면서 그 나라들하고 국교를 다 끊고 생선단들을 다 퇴출시키는데 네. 가만 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런 짓을 안 해. 왜? 유대교는 이게 민족 종교가 돼서 이거를 타민족한테 전파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아.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독점하게 돼요. 아.
그리고 독점을 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당시 중국에서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향신료, 네.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를 굉장히 비싼 값에 네. 이윤을 폭리를 남겨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자기 같은 거는 유럽인들은 사실은 그 전에만 해도 양재기 같은 식기에다가 막 손으로 먹고 할 텐데 네. 동양의 도자기가 들어가면서 아주 우아한 식탄을 식탁에서 이렇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귀족들이 동양의 도자기에 흠뻑 빠집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 도자기 값이 엄청 비싸요. 비싼 거는 하나가 집 한 채 값일 정도로 굉장히 비쌌는데.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양의 도자기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귀족의 일종의 권위이자 자부야. 그래서 그런 식기 세트를 구비하면 그다음에 다른 귀족들을 초청을 해서 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보여주고 지금도 유럽의 왕궁을 가보면 네. 방 한두 개는 도자기 방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도자기가 신분의 상징이야. 네네네. 동양의 도자기가. 그래서 이런 향신료나 비단이나 도자기로 동인도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이 동인도에서 수익의 22%뿐이 안 돼. 뭘로 그럼 돈 벌어요? 그 뭘로 벌었을 거야. 나머지 78%는. 이자 놀이했나? 금과 은의 비율이 이게 지역마다 좀 틀려. 가격 차이가. 네. 그거는 당시 서양에서는 이 수메르 시절에 금과 은의 비율을 금은 태양으로 비율을 하고 은은 달로 비율을 했어. 그래서 태양이 1년에 한 번 돌 적에 달은 상방주기가 한 12번 반 정도 와. 그래서 1대 10이나 1대 13이 이게 교환 비율이야.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통용됐어요. 유럽 쪽에? 네.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당시 금 1kg하고 은 12kg하고 받고 그런데 이게 이슬람 쪽으로 오면 은이 조금 더 고평가돼서 금 1kg하고 은 9kg 정도 받고 그런데 중국은 조세의 기본이 은이야.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은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서 금 1kg하고 은 6kg하고 받고요. 그것만 잘 바꿔도 네. 차익거래만 해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금이나 은이 한마디로 화폐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양에서 은 12kg를 갖고 오면 중국에 오면 금 2kg하고 받고 그렇죠. 2kg를 가지고 서양 들어가면은 24kg가 돼. 네. 그러니까 두 배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힘들여서 여러 상품을 갖고 오지 않아도 네. 금과 은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만 해서 한마디로 환거래를 통해서 네. 얻은 수익이 78%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값이 떨어질 리가 있나? 도자기를 안 갖고 오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한자생인들의 그 소금 네. 퇴출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에서도 미쳤지만은 유대인들의 환호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쪽에서는 맨날 그 한자생인들은 암용을 가져오면 현찰 장사를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 종이 쪼가리를 주거든. 그러니까는 한자생인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그 후 한자 상인들은 그 유럽 상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이제 역사의 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환호음을 썼다. 야, 지금 뭐 돈 얘기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자본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1492년부터 지금 암스테르담 은행 설립 해서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이 돈 번 얘기까지 쭉 한번 내려왔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중간에 뭐가 없으면 이게 네. 이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도르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그렇죠, 그렇죠. 갑판 면적으로 세금을 네. 매기는 바보 같은 공무원이 없었으면 그것도 어떡할 뻔했어. 이런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가면서 참 이런 지금의 역사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앞으로 지금 이어질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두 시간에 저희가 뭐 신과 함께나 이런 걸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네.
내가 대충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책으로 읽어라 하시는 교수님 말씀 같은데 네. 좀 그냥 쭉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아, 그냥 오늘 이제 저희가 신감께를 모셨습니다만 아예 요 그 우리의 돈 시리즈로 한번 이 돈의 본질도 좀 이해하고 자본주의란 무언가 요거를 좀 뭐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투자에 제일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종종 이런 얘기를 좀 인문학적으로 들으면서 교양을 함께 좀 사이드로 쌓아 나가면 얼마나 또 재밌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수님을 잘 설득해서 다음 시간부터 레귤러하게 돈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또 뭐 금융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환호음 얘기는 안 드는 걸로 하고 그때부터 다시 해주시는 걸로. 자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돈 얘기 앞으로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흥미로운 돈 얘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 오른다 오른다. 뭐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